지금부터는 3, 4월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하시는 게 좀 있어서 3, 4월 강의 안내 빠르게 조금만 말씀드리고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3, 4월 강의 시작 일정은 3, 4월 강의는 이제 3월 둘째 주 9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똑같이 8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론의 심화.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재는 동일한 교재를 씁니다. 1, 2월 교재 동일한 거 쓰고요. 일부러 다른 책 쓰면 또 봐야 될 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교재를 가지고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의 성격은 심화 반복입니다. 심화 반복이라서 전체 영역을 한 번 다시 돌리기는 돌리는데 중요 영역과 덜 중요한 영역을 좀 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에서 어찌되었건 전체를 한 번 다 보고 지나가는 게 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요한 사항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론 강의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을 못 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3, 4월에 좀 더 신경 써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궁금하신 건 그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느냐 듣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저도 근데 이제 모든 강의가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강의라고 하는 건 그냥 들으면 공부하기 약간 편한 거 근데 공부는 내가 하기는 해야 돼요. 좀 더.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그 과정을 누가 억지로 이렇게 잡고 끌고 가주느냐 누가 옆에서 같이 지지를 하면서 같이 뭘 해주느냐 아니면 혼자 하느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라서 이제 심화 반복이기 때문에 3, 4월 강의 같은 게 아무래도 1, 2월 달에 좀 모호하고 어렵게 느꼈던 이론 자체가 두 번 들으시면 되게 다르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되게 달라서 좀 수월하게 아 이런 거였구나 한 번 더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는 기회가 되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전에 공부를 좀 하셨거나 아니면 정말 강의 일정 자체가 특히 4학년 쌤들 같은 경우에 저는 상반기에 공부하실 때 특히 1학기 같은 경우 교생 나가시는 4학년 쌤들 같은 경우에 강의 너무 많이 못 들으신다.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 욕심내시다 보면 강의가 그냥 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안 되실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엄청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다음에 만나면 그래서 다 들으셨나요? 그럼 그 강의가 아직도 저희까지 쌓여 있다고. 그래서 3, 4월 강의가 7월 달 됐는데 안 끝나 있고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그게 공부할 때 부담이 크거든요. 마음의 짐이 되고 내가 해야 되는 뭔가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경우는 안 하시는 것도 혼자 돌리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공부는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힘들면 강의에 도움을 받는 거고 내가 혼자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스스로 열심히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 혼자 버티시지 마시고 이제 보통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그 정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강의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1, 2월 달에는 짧은 글쓰기 주제 자체가 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었다고 한다면 3, 4월 달 같은 경우는 활용, 적용 쪽으로 많이 쓰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시험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론 정리가 한번 끝났다. 그러니까 3, 4월 강의는 전제는 그거예요. 1, 2월 강의를 한 번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아예 모르진 않는다. 근데 대신에 막 구조화가 완전히 되어 있고 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고 또 그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또 잘못 또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거는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풀이 들어갈 때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문제풀이를 할 자격이 되나? 난 잘 모르겠다. 난 아직 이론 정리가 끝나지 않고 확실하게 이론 공부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문제풀이를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건 교육학 전공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이론 정리가 완전하게 끝나는 시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끝까지 이론만 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끝까지 정리가 안 되니까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럼 시험 볼 준비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되는 공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풀면서 또 비로소 확인이 되고 비로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3, 4월 강의도 시작하실 때 되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3, 4월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 난 아직 1, 2월 강의도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또 듣고는 싶은데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들으면서 정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같이 복습을 돌리면서 또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똑같아요. 진행 자체에 있어서 모의고사는 똑같이 두 번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첫 주자 시작할 때 모의고사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좀 진행한 상황에서 또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 4월 강의는 대신에 1, 2월 달 강의 모의고사랑 다르게 이제 두 번째 우리 봤던 모의고사처럼 완전히 동일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시험 형식으로 두 번 다 보시게 됩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는 전체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쌤들이 처음 보시게 되는 전체 영역 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봤던 모의고사도 전체 영역은 아니에요. 나간 진도까지 본 거잖아요. 저희가 1, 2월 강의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시작할 때는 우리가 뭐 행정, 교수 이론, 평가 이쪽이 다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의고사는 전체 범위로 보게 될 거고 두 번째 모의고사는 역시 나간 진도까지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형성평가는 매 시간마다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희는 매 강의 스터디를 새로 짭니다. 그래서 그 왜냐하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많이 1, 2월 달에 짰던 스터디를 그러면 다시 없애고 3, 4월 달에 새로 짜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괜찮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1, 2월 달에 짰던 스터디가 마음에 들고 서로 큰 문제가 없으시면 쭉 진행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중간에 빠지신 분들도 있고 공부 방법이나 방향 자체가 안 맞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3월 달이든 5월 달이든 시작하시는 시점에 다시 스터디 신청하셔서 나가시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1, 2월 달에 조금 그 이탈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3, 4월 달 스터디 짤 때는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볼까. 그래서 한 조를 4명으로 기준으로 짜지 않고 한 5, 6명 정도 짜서 좀 한두 명 빠질 걸 예상하고. 근데 사실 5명이 넘어가면 조금 많기는 많거든요. 서로 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진짜 6명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너무 잘 돌아가면 중간에 이렇게 자르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매 강의마다 새로 짜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시는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직강, 직영상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 4월 강의 안내 말씀드렸습니다.